현대모비스가 제5회 광고 공모전을 개최한다. 미래 광고인을 꿈꾸는 대학생들에게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모비스의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친근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이번 광고 공모전은 순정 부품 사용의 지원 자격은 휴학생을 포함한 2년제 이상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로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 가능하며, 응모 유형은 인쇄 광고 부문이며 개인당 또는 팀당 3작품 이내로 중복 참가도 가능하다. 현대모비스는 최근 공모전 전용 홈페이지 www.mobisadconest.co.kr을 새롭게 구축하고 오는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참가작을 접수받는다. 참가 작품은 이노션의 광고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3월 중 총 6개의 우수작을 발표할 예정으로 대상 1개 팀에게는 500만원 장학금과 이노션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며 최우수상 5개 팀에는 300만원의 장학금과 상장을 각각 수여한다. 현대모비스 홍보실장 장윤경 상무는 대학생 광고 공모전은 그동안 기업이 쌓아온 브랜드 이미지를 되짚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늘 귀감이 되고 있다며 학생들의 젊은 시각과 감성 트렌드가 잘 반영된 좋은 작품들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09년부터 이 같은 광고 공모전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이 밖에도 대학생 기자단인 모비스 통신원을 11년째 운영해오는 등 대학생들과의 소통 채널 확대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